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하기 좋게 그렇게 환경이 개선됐어요. 이제 오전까지 더 강력해지지 않았나. 화면이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있었고 이것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나이스. 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트윈비입니다. 최근에도 오즈모 포켓이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특별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포커스가 개선이 되었어요. 좀 더 부드럽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커스 기능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계속 추가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대할 만한 그런 업데이트 내용은 오즈모 포켓의 서드파티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할 때 사용하기 좀 편하게 개선이 되었어요. 와이드 렌즈를 장착한 채로 오즈모 포켓을 끄거나 켤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키기 전에 항상 와이드 앵글을 탈착한 다음에 오즈모 포켓을 키고 나서 다시 와이드 앵글을 부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와이드 앵글 렌즈를 부착한 상태로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제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제 와이드 앵글 렌즈를 장착하고 오즈모 포켓을 켰을 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정 서드파티 와이드 앵글 렌즈만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카제 와이드 앵글 렌즈로 오즈모 포켓을 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나이스. 세 번째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디시네라이크 모드로 이제 촬영을 했을 때 레드 노이즈가 발생한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이걸 개선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크게 느꼈던 것은 이제 서드파티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와이드 앵글 렌즈 무게 때문에 모터가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또는 자성에 의해서 화면이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는 떨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어떠신지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하기 좋게 그렇게 환경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오즈모 포켓이 업데이트가 돼서 좀 더 이제 오즈모 포켓이 더 강력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